보내볼게. 아, 지금 더안 가자. 보내볼까요? 쭉.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어깨가 아파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오. 오, 완전 괜찮아졌어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팀메드의 라이트급 파이터 29살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방문제활 하는 거 신청해 주셨는데 신청해 주신 계기는요? 저랑 같이 이제 운동하는 김중관 선수가 영상 찍는 걸 보고 저도 항상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불균형이 엄청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원인과 그런 거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불편하신 증상이? 불편한 증상 같은 경우에는 네. 평소에는 딱히 없는데 허리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다가 한 번씩 이 꼬리뼈 이쪽을 탁 삐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삐게 운동은, 되면은 네. 한 2, 3주 정도 골반이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이게 허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네. 약간 허리가 약간 딱 이런 느낌을 딱 그럴 때도 제가 약간 이런 느낌 이 허리가 펴기 힘든 2, 3주 동안은 통증도 계속 있네. 그러니까 통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운동을 못 하시겠네?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시합 2주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2주 동안 누워만 있다가 다행히 시합하는 주에 막 괜찮아져가지고 시합을 뛰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딱 몸으로 겪다 보니까 원인을 잡아야겠다 생각해요. 요 증상은 얼마나 된 거죠? 이 증상은 제가 21, 22살 때부터니까 한 7년, 6년 정도 돼요. 병원에서 뭐 진단을 따로 받으시거나? MRI를 몇 번 찍었는데 네. 그냥 뭐 딱히 다른 그런 건 없다고 디스크 4번, 5번인가?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허리가 다쳤고 또 그리고 저 어깨도 왼쪽 어깨도 네. 훈련하다가 안 좋았는데 네. 이제 이게 탁 어깨가 뽑혔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잠시만요. 어깨가 뽑혔어요? 빠졌어요? 네, 완전히 뽑혔어요. 아이고 뽑혔어요. 그거는 네. 운동하다가? 네, 운동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재활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오른쪽 어깨랑 다르게 이 끝범위에서 네. 가동 범위 내는 게 힘들어서 저희는 이제 격투기를 하다 보니까 네. 상대의 체중이 실리는 동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저도 모르게 이제 레슬링 같은 걸 할 때 이제 끝범위 이걸 안 나오게 자꾸 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끝범위에 가면은 통증이 있나요? 통증은 없어요. 근데 잘 안 움직이네요.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기가 힘들고 다쳤던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때 딱 하다 다쳤으니까 그게 네. 일어날까 봐 뭔가 잘 안 돼요. 수술은 어떤 수술 하셨죠? 수술은 반카르트하고 슬랩 수술 서울에서 했었어요. 그러면 관절 와서 위아래로 다 찢었네요. 근데 슬랩은 그렇게 크게 심하지 않았고 그 반카르트가 엄청 심했다고. 요 수술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수술 한 지가 4년 정도 된 거 같아요. 4년 정도. 그리고 이제 웨이트 같은 거 할 때 네. 힘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웨이트 동작 중에서는 어떤 운동할 때 제일 차이가 많이 느껴지세요? 저는 프레스 할 때 덤벨로 하면 완전 심해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편한 증상 있으신가요? 불편한 증상은 없는데 제 몸이 뭔가 이제 많이 틀려 있다 이런 걸 그냥 조금 그게 틀어진 게 어디가 좀 심하게 느껴지세요? 그냥 저 어깨하고 이 허리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 제가 그 선생님 올리신 영상 많이 봤는데 뭔가 나도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요런 거에 부상 당하고 통증 네. 이후에 네.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어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시합 준비할 때 네. 시합이 그때 3주인가 이렇게 남았었는데 준비하다가 네. 제가 스파링하다 허리를 삐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시합, 그 전 시합에서 지고 완전 엄청 오랜만에 시합을 뛰는 거라가지고 시합을 꼭 뛰고 싶은데 허리가 걷는 거는 되는데 운동이 이제 힘드니까 이거 시합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원인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아파도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거나 하는 건 딱히 없었네요. 재활센터 같은 데 가보긴 했는데 네. 딱히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 상처 부위에만 신경 쓰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 격투기 종목 특성상 네. 부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상을 당하면 이거를 고쳐야 또 다음 경기를 네. 완전하게 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병원 치료든 아니면 재활 치료든 이런 치료를 받을 때도 조금 뭐 어려움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게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선수님은 어떠세요? 저희도 아무래도 큰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거 하는데 되게 힘이 많이 들죠. 돈적인 걸로 그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치료받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니까 네. 그 치료받는 동안은 훈련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한 손해도 크고 저희가 시합이 이제 맨날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3번, 2번 이렇게 있는데 네. 치료받는다고 못 해버리면은 그 손해가 좀 크고 그럼 보통 이 심한 게 아니면 병원에 잘 안 가겠네요. 거의 뭐
부서져서 아 뭐 이제 이게 못 쓴다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잘 안 가게 돼요. 아 그냥 좀 참고 버티는 네. 경우가 많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바로 치료해서 되는 경우가 병원 가서 잘 없었으니까 네. 또 가면 또 6개월 쉬어야 되고 아. 1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 그냥 참고 운동하는. 아, 그 병원에서는 대부분 쉬라고 하죠. 그렇죠. 무조건 쉬고 쉬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치료 받는 게 쉽진 않았겠다, 그렇죠? 네. 자 일단 허리 먼저 움직여 볼 건데 허리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 보시겠어요? 아프면은 멈추시고 일어나고 괜찮으세요? 네. 허리 뒤로 갈 수 있는 만큼 바로 괜찮으시고 네. 옆으로 최대한 많이 반대쪽 괜찮으시고 이번에는 최대한 많이 돌려볼게요. 쭉 반대쪽 바로 괜찮으세요? 네. 올려볼게요. 아프면 멈추시고 쭉 안 돌려도 됩니다. 그냥 올리는 것까지만 내리고 요거 괜찮아요? 네, 아프지 않아요. 뒤로 한번 쭉 가봅시다. 팔 뒤로 더 많이 보내볼까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괜찮으세요? 뒤로 쭉 이거 좀 불편한가요? 괜찮아요. 더 뒤로 갈 수 있어요? 오른쪽 뒤로 한번 보내볼까요? 쭉 뒤로 좀 많이 뻣뻣하네. 지금 요거 뒤로 보내는 느낌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차이 있나요? 이래 보니까 있네요. 차이 많이 나네. 네. 요렇게 갈 수 있는 만큼 보내볼까요? 쭉, 고까지죠? 왼쪽에 똑같이 해볼게요. 네, 보내볼게요. 아, 지금 더 안 가죠? 아. 바깥쪽에 돌려볼게요. 괜찮으세요? 밑으로, 요렇게. 요것도 괜찮으세요? 네. 아까 돌리는 게 불편하다 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돌리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는 레슬링 한다고 했는데 네. 제가 태클이랑 팍 이런 상황이 많이 나서 이걸로 제가 상대가 다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어깨가 아파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원래 주면 안 되는데 그냥 아예 자세를 줘버려요. 아. 이쪽으로는 그냥 이렇게 해서 다리를 잡고 있을 수 있는데 아. 뭔가 지금 불안한 느낌이 있는 건가요? 네. 이러다 상대방이 뭔가 팍 해버리면은 옵죽 느낌? 수술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많이 뽑혔었어요. 자, 힘줘서 버티기. 오케이, 내리고. 버티기. 버티기. 오케이. 버티기. 내리고. 버티기. 오케이. 자, 버티기. 내리고. 버티기. 둘. 오케이. 버티기. 자, 버티기. 하나. 네. 자, 하나, 둘, 버티기.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또 버티기. 자, 하나, 둘. 우와, 아이고. 아무 데가 될까요? 자, 요쪽. 하나, 네. 둘. 아, 좀 약간. 네, 밉니다. 여기 세네. 네. 버티기. 오케이. 버티기. 오케이. 버티기. 바로. 버티기. 바로. 네. 오케이. 됩니다. 이게 좀 안 되네. 버티기. 버티기. 오케이. 버티기. 오케이. 버티기. 됩니다. 버티기. 버티기. 괜찮아요. 힘. 버티죠. 이렇게 있을게요. 밀게요. 버티기. 다시 버티기. 괜찮아요. 누를 거예요. 이건 잘 들어가네. 버텨봅시다. 오케이. 고장난 근육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근본 원인이 되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찾는 검사를 또 해볼게요. 힘줘서 버티기. 오케이. 버티기. 좋아요. 버티기. 이거 조금 자 떼고 해볼게. 떼고. 이거 안 누르고 네. 자 눌러볼게. 왜 이래요? 힘. 괜찮죠? 힘, 괜찮아. 힘, 좋아. 힘, 자, 힘, 자, 버티기. 한 번 되고 있네. 버티기. 이거 확실히 약간 떼볼게요. 버티기. 자, 사진. 뭐야? 확실히 이거 확실히 안 좋죠. 네. 하나는 힘. 요거랑 하나 둘. 얘 10이면 얘 한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 8. 조금 약하죠. 네. 많이 약하진 않은데. 네.
원인을 찾았으니까 네. 이제 치료를 해봅시다. 좀 아픈 느낌이. 여기가? 네. 오, 아, 있어요. 여기 아파요? 네. 오, 이거 더 아파요. 더 아파. 하나, 둘. 바로. 버티기. 힘줄 거야, 힘. 계속 힘줘. 바로. 힘. 오케이. 힘줘서 버티기. 바로. 나 밀 거예요. 버티기. 버티기. 자, 힘. 얘랑. 힘. 똑같아요. 아까 조금 약했다 했죠? 아, 네, 또, 네. 보낼 수 있을 만큼 보내볼까요? 쭉. 아까 더 가는 거. 조금 더 뒤로 가는데, 그렇죠? 네, 아까. 한번 해볼까요? 원래보다 조금 괜찮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한 정도가 10이라고 치면은 네. 지금 요동작 했을 때는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 7? 7 정도 조금 떨어졌네? 이렇게 하고 있을 건데 7에서 차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원래 하던 대로. 비슷하면 비슷하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7에서 더 내려가요? 네, 더 내려간 것 같아요. 몇 정도 내려가요? 5, 6, 5. 어디가 많이 아파요? 네, 이렇게 할 때 조금. 여기가? 네. 자, 똑같이 아까 자세 다시 재봅시다. 자, 잠시만요. 이쪽이구나. 자, 똑같이 해볼게요, 그냥. 요거는 7에서 차이 있는지만.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건 한 몇 정도요? 4? 4? 요렇게 하고 또 해봅시다. 이러니까 한 4. 3. 좋아요. 일어나 봅시다. 방금은 이제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근육을 잡아준 거고 네. 아까 어깨를 뒤로 보낼 때 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근육이 많이 굳어 있어서 잘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직은 그거는 치료를 안 했거든요. 이제 그걸 추가적으로 잡아볼 거예요. 여기 아파요? 네. 아이고. 자세 아파요? 괜찮아요. 자. 아파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10에서 7 정도였죠? 지금 한번 해봅시다. 아까요? 똑같은 그 느낌. 오. 완전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한 몇 정도예요? 한 2? 2 정도? 네, 2. 네. 이제 관리하는 데를 말해줄게요. 감사합니다. 뼈 사이를 이렇게 푸는 건데 주변을 한 요만큼 주변 여기를 치면은 요렇게 주변 있죠. 네. 요거를 요 손으로 이쪽 손이나 얘는 그냥 이제 계속 가슴 근육이 타이트한 상태니까 그걸 계속 풀어줘야 돼. 왜냐면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또 뭉쳐버려. 네. 돌려볼게요. 쭉 시선은 요 손 따라가면 돼요. 쭉 가슴 최대한 열어주고 쭉 손끝에만 최대한 집중해서 최대한 멀리 뻗어야 돼요. 땅에 닿을 수 있으면 닿아도 돼요. 네. 땅에 닿는, 자, 한 바퀴, 다섯 바퀴 돌릴 거예요. 자, 쭉, 훑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잡고 돌리고, 잘 돌리면, 쭉, 후, 두 번. 어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가동성도 중요하고 안정성도 중요해요. 가동성은 말 그대로 가동 범위가 충분히 잘 잡아주는 거고 안정성은 그 범위에서도 다치지 않게 어깨를 잘 잡아주는 게 안정성인데 지금 가동성도 좀 안 좋고 안정성도 좀 불안한 거잖아요. 네. 두 개 다 잡을 건데 안정성에 가까운 운동은 뭐냐? 지금 포지션이 여기서 뒤로 잘 안 넘어가고 네. 그다음 이 상태에서 힘을 주는 게 뭔가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네. 캐틀벨이 좋아요. 캐틀벨 없으면 덤벨로 해도 되고 원래라면 이 포지션인데 우리는 이제 캐틀벨이나 덤벨을 잡을 거기 때문에 이 저항을 이제 중력 방향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를 중력 방향으로 옮기면 얘가 올라가야겠죠. 네. 그럼 지금 이걸 올라가는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지금 캐틀벨 잡고 있어요. 네.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처럼 요로 옮길 거예요. 네. 근데 얘를 고정하고 몸을 움직여서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렇게 쭉
내려갔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쭉 오케이 내려갔다가 더 내리면 내릴수록 더 뒤로 넘어가겠죠. 아, 네. 중요한 거는 얘가 무조건 그대로 고져. 몸만 움직이는 거야. 쭉. 자, 이번엔 옆으로 갔으니까 조금 앞으로 기울여서 가봅시다. 이, 앞으로요? 살짝 앞으로, 대각선 앞으로. 그럼 얘가 팔은 더 뒤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네. 여기서 올리고. 아, 날개뼈에 힘이 많이 들어오네요. 무게는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아, 네. 내려갔을 때 얘가 안 흔들리고 잘 잡히면은 네. 괜찮은 종류야. 아. 근데 내려갔을 때 흔들릴 것 같으면은 네. 오히려 더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아. 절대로 무거운 중량으로 하면 돼. 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잘 버틸 수 있다는 느낌이 가야 돼. 네. 목표는 똑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힘을 잘 주기 위해서요. 네. 아까는 이 포지션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을 했다면은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가동성이에요. 캐트벨 잡고 있어요. 네. 자, 지금은 내 몸이 앞에 있는데 얘가 뒤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캐트벨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네. 지금 여기가 수직. 뒤로 넘어가면 땡기겠죠. 네. 근데 갈 수 있는 만큼은 가는 거예요. 아. 이걸 더 보내서 떨어지면은 의미가 아, 없어. 왜냐면 네. 우리는 여기를 늘리고 싶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만큼은 가고 아, 더 내려가면 떨어지겠다 하면은 그냥 가서 스톱이에요. 스톱. 아. 스톱하고 다시 이렇게. 지금 처음에 근육 검사했을 때 고장난 근육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 허리 골반 쪽은 장요근, 그 다음에 왼쪽 복사근, 오른쪽 척추 기립근 네. 얘들이 문제였고요. 네. 가장 여기서 추측이 되는 건 아마 장요근 때문에 아까 아... 쑥 빠지는 느낌이 네. 났을 거예요. 어깨 쪽은 지금 대흉근, 가슴 근육 위쪽, 네. 그 다음에 정거근, 그 다음에 여기 회전근개 극상근, 광배근, 어깨는 좀 고장난 데가 많았죠. 여기서 근본 원인이 되는 근육은 여기 광배근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광배근을 관리하는 위치를 알려드린 네. 거고 추가적으로는 운동하실 때 이 어깨 가동성이랑 안정성 운동 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문 근육 교정 치료를 받아보신 소감은 좀 어떠세요? 받아보니까 뭔가 선생님이 여기가 어떻게 안 좋다 말씀할 때마다 제가 뭔가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랑 아 이래서 운동할 때 이런구나 이런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또 고치면은 운동할 때 좀 더 좋은 퍼포먼스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렸던 검사랑 치료를 어떤 네. 분들이 받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운동선수들 그러니까 당장에 운동으로 결과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보조해주는 부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치료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았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찾아드린 거는 오늘 한 번만에 이제 싹 낫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아, 네.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네. 이 원인을 토대로 이제 꾸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찾아드린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은 아마 전보다는 훨씬 뭐 어깨라든지 허리 불편한 부분은 훨씬 더 괜찮으실 거예요. 아, 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